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인 것이며,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 즉 사도, 아포스틀즈인 것입니다. 또한 13번째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사도주의에서 등장하는 사도들은 모두 사이비들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도 사도이시요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잇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이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잘알수 없으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하나님과 방불하며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4절에는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즉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이 동의가 되지 않으면 성경을 1000번 읽는다 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헛수고에 불과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구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복음서도, 로마서도, 요한계시록도 모두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우선 나 자신이 참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가를 스스로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믿음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이러한 기본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선포하는 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포를 계시라고 말합니다.
즉,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진리는 이러이러하다라고 계시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입은 사람들은 그 계시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최초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예정하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예정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을 변개하실지라도 사람이 반박하지는 못하는 일이며 또 예정되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성령을 주실지 혹시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예정에 관한 교리도 우리가 충분히 또 완전히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